그닥 켜자! 무서운 거 아니야? 겁쟁이들아. 내가 월세방 살잖아. 그래서 이 얘기가 궁금해서. 너희들 중에 혹시 월세 사는 사람 있어? 나지. 나 월세 살지. 지금 내가 사는 건 굉장히 저렴한데 보증금이 100에 월이 10이야. 나는 500이 60인데 얘는 120이라네. 근데 문제가 생겼대. 며칠 전부터 계속 가위에 눌린대. 일단 계약서 인증부터 해둘게. 덧붙여 말하자면 올해 1월 초에 입주했다. 올해 1월 초면 2015년 1월이지. 작년 12월에 저렴한 방을 찾다가 중개소에 갔는데 원래 월 15로 해야 하는데 잘안 나가니까 월 10에 해주겠다며 방을 보여줬어. 뭐잘때 불편하지 않으면 되니까 바로 계약을 했대. 집주인분도 괜찮은 분 같아서 그런데 저번 주 토요일 쉬는 날 가구에 배치를 다시 해볼까 해서 전부 새로 바꿨는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가위가 눌리기 시작했어. 가구를 바꾸고 나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대. 처음에는 좀 피곤해서 그런가 해서 넘겼는데 계속 똑같은 꿈에 잠에서 깨면 똑같은 아저씨가 천장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대. 집에 고양이도 키우는데 전에는 안 그러더니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내가 잘 때면 아주 심하게 하악질을 해. 그리고 일을 가거나 잠깐 나가려고 하면 발톱을 세워서 못 가게 막아. 오, 기이한 일이네. 가구 새로 배치하고 친구도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대.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굉장히 답답하고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만 빼놓고 숨쉬는 것 같다고. 친구는 자고 간게 아니라서 가위를 눌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기분이 나빠져서 곧 집에서 나와버렸어. 가구 배치를 원래대로 해놓는 게 어때? 가지고 있던 가구랑 몇 가지를 버리고 새로 배치한 거라 다시 위치 잡기도 좀 그랬다. 그래서 일단 출근 준비해야 하니까 나중에 올릴 때는 집에 사진이랑 같이 올린다. 솔직히 말하면 새로 배치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솔직히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게좀 있다. 돌아왔다. 이제부터 갱신하려고 하는데 마음 좀 가라앉히고 이야기한다. 오늘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냥이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 계속 부르니까 한쪽에서 냥이라고 힘없이 대답하기를 봤는데 사진 속 서랍에 들어가 있었다. 여기 서랍에 들어가 있었대. 깜짝 놀라서 꺼내니까 애가 힘없이 축 늘어지길래 빨리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뭐에 이렇게 놀랐냐며 진정제랑 쉬게 했대.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애초에 닫혀있는 곳에 얘가 어떻게 들어간지도 모르겠고 사진에 보다시피 끝에 발톱이 얼마나 긁었는지 뜯어져 있었대. 이게 다 긁은 흔적인가 봐. 여기 오른쪽이 모서리에 고양이가 막 긁었대. 집 사진을 올려볼게. 집 구조가 대충 이런 식이라고 돼 있대. 뭐 우리 집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방금 이상한 소리 나온 것 같은데. 여튼 가구를 옮기고 난 후에 갑자기 집 벽이 이렇게 됐다. 아무리 봐도 곰팡이 같은데 너무 심하네. 여기 뭔 이상한 소리 나와 갑자기. 물론 집에 습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이틀 만에 이렇게 된건 이해가 안 된다. 더군다나 비도 오지 않고 해가 쨍쨍한 날씨였는데 지금 위에 사진이랑 지금 여기랑 딱두 군데만 이렇게 심해. 서랍의 높이가 30cm 더 높게 핀 거지. 참고로 냥이가 갇혀있던 서랍은 오른쪽. 그러니까 원래 벽이 깨끗했는데 가구를 이렇게 배치하고 나서부터 벽이 이렇게 됐대요. 혹시나 해서 방바닥이 이래서 그런가 해서 장판을 들춰보고 찍었는데 희한하게 바닥은 멀쩡했대. 물기조차 없고. 더 소름이 끼쳤던 건 방에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멀쩡하던 거울이 갑자기 쩡하면서 두동강 났대. 거울 뒤집어 놓고 집에서 나오는 게 좋을 듯. 일단 나와. 왠지 위험해 보인다. 일단 꿈 이야기를 하면 꿈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방에 물이 가득 차면서 위로 떠오르는데 나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옆에 아저씨 한 명도 같이 떠올라서 나를 쳐다보는데 미치겠더라. 눈을 뜨면 꿈이 끝난 게 아니라 천장에서 그 아저씨가 나를 쳐다보는데 얼굴에서 물방울이 뚝뚝하고 떨어진대. 처음에 가위 눌린 게 비가 온 날에 얼굴에 똑똑하고 뭔가 떨어져서 아, 비 새는 거야 라고 눈을 떴는데 천장에서 아저씨가 나를 노려보더라. 얼굴에서 물기가 뚝뚝 얼굴로 떨어지면서. 문정원! 문정원! 거기서 그 아저씨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정말 무섭다. 괜히 노래만 크게 틀어놓고 있어. 지금은 괜찮아?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 더 사는 게. 지금은 괜찮은데 어쨌든 항상 지켜주는 고양이가 없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잘수 없을 것 같아.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있어. 그럼 지금 많이 무섭겠다. 말 상대라도 해줄게.
고마워.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집주인에게 물어보려고. 아무래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대답 늦어서 미안. 집에 부모님이 오셨어. 어제 친구랑 연락하다가 갑자기 숨이 턱턱 막혀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쓰러져 있는 나를 안고 병원으로 가셨나 봐. 정신 차린 건 9시쯤 부모님이랑 다시 집에 왔어. 뒤에 뭐가 있다고? 뒤에 없어. 어우를 좀 끌지 마. 집이 이렇게 된걸 설명하고 어머니도 뭔가 느끼셨는지 천천히 보시더니, 왜잘때 머리 방향을 화장실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자냐고 호통치셨어.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 그리고 집주인분이랑 이야기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없어서 일단 옆집 아주머니랑 이야기하러 가셨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화장실 물 쪽으로 머리를 대고 자면은 뭐라고 해야 돼? 수맥이 흐른다고 했나? 하여튼 귀신 가위 눌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나 맨날 머리 쪽에다가 화장실 머리 쪽으로 하고 자는데? 뭐지? 나 오늘 가위 눌리긴 했어, 솔직히. 내가 잤거든. 오늘 아침에 잤는데 저거 불을 조명을 켜고 잤어. 내 꿈에서 내가 계속 눈을 뜨고 있어. 나 눈을 안 깜빡이고 눈을 계속 뜨고 있었어, 꿈에서.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존나 아픈 거야. 눈이 안 감아지고 막 눈이 엄청 아팠어. 꿈에서 눈 뜨고 있었던 게 실제로 나는 눈을 뜨고 있었던 거야. 눈이 진짜 아팠어. 눈막 시뻘개져갖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나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 여튼 마저 읽을게. 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별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나 봐. 옆집 사람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된다고 잘 모르겠대. 일단 집주인이 와야 될것 같아.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쓰레주 괜찮아?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친구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 혼자 있었는데, 고양이 갇혀있던 곳에서 느낌이 이상해서 사진 찍었는데, 이것만 올리고 집 나간다. 더 이상 무서워서 안 되겠어. 후, 갑자기 소름 돋았어. 너 지금 다리까지 소름 돋고 있어. 시계 옆에 손이 있대. 오! 뭐야, 씨발. 대박. 지금, 소름 돋았어, 지금. 야, 개소름 돋았어. 불은 껐어. 이거 봐. 손 있잖아, 밑에.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마지막 사진 시계 옆에 손 같은데 나만 그렇게 본 거야? 쓰레주 괜찮은 거야? 진심으로 아직 그 집에 있으면 당장 나와. 사진 보고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 나도 지금 머리가 어지러운데. 오, 님들 머리 안 어지렸어요? 나 지금 어지러운데. 두 번째 사진 왜 시계 옆에 손이 있냐? 존나 놀랬다. 쓰레주 저손뭐 하는 건지 대답 좀. 헐, 제발 낚시라고 얘기해줘. 무섭단 말이야. 쓰레주 진짜 이 집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월세 구하러 다녀본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집 값싼 곳을 다 뒤지고 다녀봐서 아는데, 집값이 저렇게 싼 곳은 진짜 이상해. 분명 안 좋은 무언가가 있어. 그냥 싸게 내놓은 것 같아.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고 당장 그 집에서 나온 게 좋을 것 같아. 님들 안 어지러워요? 나 어지러운데 지금? 어지럽고 소름 부러. 거짓말, 내가 지금 어그로 끈게 아니라 방금 아까 여기서 밑에서부터 확 소름 돋았어. 부모님이 집주인 오자마자 바로 이야기했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람이 죽은 게 맞았어. 근데 좀 충격적이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말로는 전에 살았던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랑 아들이었어. 근데 그 아버지가 치매가 있어서 아들이 매번 일을 나갈 때 문을 밖에서 잠그고 나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밖에서 집이 이게 자물쇠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물쇠를 걸어놓고 나갔대요. 치매가 있으셔서. 이 문을 열면 내가 있는 방이요. 거꾸로 나가면 문이래요. 이해가 달려나? 전 저런 집에서 절대 못 삽니다. 집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일단. 저희 집 되게 깨끗하거든요. 저런 더러운 집에서 전못 삽니다. 아무리 싸다 해도. 그런데 사고가 생겼어. 몇년 전쯤에 비가 퍼붓는 날씨가 며칠 동안 있었는데, 무슨 문제에서인지 물이 밖으로 빠지지 않았고 역류해가지고 방 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대. 그때는 아무도 없었고. 아까 그손 사진은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보니 없나? 찍는 찰나에 손이 튀어나온 건가? 너무 무섭다. 빨리 해결해 주라. 나도 사진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어. 찍는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지금 다시 밑을 확인해보라고 하면 죽어도 싫고, 다만 사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조작이라고 이야기해줘. 부탁이야. 차라리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계속 연결해서 쓰자면 결국 방 안에 물이 차서 사람이 익사한 거야. 후에 집주인이 펌프를 설치해서 사진에 있는 호스에서 물이 차면 빠지게 해둔 거였고. 이렇게 물이 빠지겠대요. 저게 펌프랑 연결되어 있는 호스야. 사진에는 없지만 오른쪽에 가스레인지가 있고 그 밑에는 자그마한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펌프가 있어. 참고로 하나 이야기하자면 꺼림칙한 사진에 있던 서랍 위치에 원래는 장롱이 하나 있었고, 내가 처음에 입주했을 땐 장롱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습기 때문에 옷에 곰팡이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가구를 새로 배치할 때그 장롱을 버렸거든. 그 후부터였대. 어쩌면 원래 있던 장롱 때문에 그동안 나오지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건 그냥 순전히 내 생각이고, 이제서야 친구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된대. 목욕탕에서 목만 빼놓고 숨 쉬는 것 같다. 어쨌든 집주인이 나에게 사과했어.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 부모님 집에서 새로 방을 구할 때까지 있으려고 해. 물건이랑 옷가지를 챙기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버리고 오라네. 전부 새로 사라고. 나 같아서 새로 살것 같아. 원래 귀신이 들린 집에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귀신이 따라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지. 따라온다는. 어찌됐든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후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쓸지도 몰라. 그래도 하나는 배우고 가네. 역시 싸다고 덥석 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역시 결론은 싼게 비지떡이라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소름 끼친다. 이거 봐. 지금도 소름 끼쳐. 손 뭐야? 당근 아니야? 당근? 이 당근 아니야? 이 뭐야? 밑에 손이 있어. 마네킹 손 아니야? 이거 주작 아니야? 주작?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우리 집에서 일어난 거 아니야, 오늘? 내가 오늘 아침에요. 아침이 아니죠. 낮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반수면 상태에서 계속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했는데, 그런 거 있죠. 혼자 있는데 약간 막 머리 핑 돌면서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 싸한 느낌이 있거든요. 자고 있는데 머리 쪽에서 누가 자꾸 나 쳐다보는 약간 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 나 이렇게 등 돌리고 자잖아. 그럼 뒤에서 누가 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뒤로 돌잖아? 그럼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오늘 3시간 동안 계속 그랬는데, 뭐 우리 집에는 귀신이 없겠죠. 저기 뭐야, 아까 막 화장실에서도 막물 뚝뚝 소리 나고 막 솔직히 그게 막 갑자기 다 맞아 떨어지니까 솔직히 소름 돋았었어. 우리 이사를 가안 죽어. 나는 강에서 죽지 않아요. 예? 저 귀신 잡는 해병대 나왔습니다. 귀신은 못 잡을지언정 귀신한테 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가 화장실 저쪽이에요. 딱 보시면은 화장실 저쪽입니다. 저기 저 액자 걸려있는데 있죠? 저기가 화장실인데 제가 머리를 이쪽에다 대고 자요. 원래 화장실 쪽에다가 물 흐르는 쪽에다 머리 대고 자는 거 아닌데 저는 그거 다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안 그러거든요? 야, 무슨 허세야. 암튼 머리를 여기다 대고 자는데 아까 문이 저절로 끼익 하고 열리면서 막 물소리가 뚝뚝 나왔고, 그래서 물을 제대로 안 잠갔나 하고 봤거든. 근데 멀쩡하더라고. 나는 가끔 그거에 좀 깜짝 놀래. 자다 일어났고 여기 옆에다가 가발을 걸어놨고, 가발 걸어놨고 내가 깜짝 놀랬댔어. 가발 보고. 원래 착한 사람들은 귀신을 안 봐. 못된 놈들이 귀신이 보인댔어. 아, 구독해줘!